자, 우리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그 태그들을 컴포넌트화 시켜봅시다. 자, 일단은 이 내부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. 내비게이션. 자, 저는 이 부분은 뭘로 바꾸고 싶냐면 TOC, 보통 TOC가 Table of Content, 그래서 목차라는 뜻이죠. 클래스 TOC extends component render return 그리고 여기에다가 채워넣어야겠죠? 뭘요? 이 내부를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TOC 밑에 밑줄 치는 거는 저거 만들어 놓고 안 쓰고 있네요 이런 뜻이에요. 자, 그럼 여기에다가 이 부분에 TOC라고 하는 것을 추가했습니다.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그 밑에 있는 article도 마찬가지. 어떻게 하면 돼요? 자, 클래스 article 말고 좀 이름이 좀 헷갈리니까 article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여기는 컨텐트로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return이 아니라 render라는 함수에 return이라고 하는 return을 하는데 그 내용은 여기 있는 article인 것이죠. 카피, 붙여넣기. 저장했고요. 그럼 이제 이 컨텐츠를 또 우리가 사용해야죠. 그리고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 여기 있는 이 앱이라고 하는 태그 있잖아요. 우리가 짠 이 웹페이지. 이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웹페이지를 한번 보세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제가 선택한 요소가 1억 줄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코드와 이 엉망진창이 된 코드는 얼마나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차이가 심하게 나겠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리액트의 컴포넌트를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은 저는 정리정돈의 도구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치 우리 집에 막 물건이 막 널브러져 있으면 그걸 캐비넷 같은데 탁탁탁 정리정돈시켜서 우리 눈에 감추고 그리고 이름을 붙이면 우리는 이름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. 예. 그 컴포넌트의 이름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? 복잡도를 획기적으로 낮췄죠. 그럼 여기서 다시 더 많은 복잡도에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. 여러분, 진심으로 축하드려요. 박수! 예, 여기서 축하를 생략하면 사고가 난다니까요. 자꾸 진도 빨리 나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아는 것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돼요. 예, 우리 저 뒤에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. 그거는 아는 척하기 좋고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 그걸로 일하지 않아요. 어쩌다가 필요한 거예요. 실제로 일은 앞에서 배우는 것들로 일이 이루어져요. 그러니까 앞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머물러 계실수록 좋습니다. 뒤로 가는 건 나중에 폭발적으로 달려가실 수 있어요. 그렇게 하시면 자, 그래서 제가 컴포넌트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도 이런저런 컴포넌트 한번 만들어 보면서 컴포넌트를 만드는 패턴은 확실히 내재화를 시키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어요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축하드려요.